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맘모통 할 때가 아기 낳을 때보다 더 아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적혀있대요.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. 별로 안 아파요. 마취할 때는 아파요. 근데 그 치과에서 쓰는 마취제 있잖아요. 그거를 저희는 희석해가지고 쓰거든요. 그러니까 치과에서 쓰는 마취제보다는 덜 아픈 거죠. 어쨌든 똑같은 맘모톰이란 기계를 쓰는데 왜 심리외과가 좀 나름 유명해서 막 제주도 부산에서 오시느냐, 그거는 저희가 웃기게도 제가 초음파를 좀 잘 봐서 그래요. 초음파를 보고서 정확하게 마취를 잘 해야 돼요. 그래서 거기만 딱 들어가요. 그 다음에 이제 맘모톰을 쓰든 백스포를 쓰든 앵포를 쓰든 키가 쏘삭쏘삭 하면서 빼내니까 환자분은 끝났나요? 뭐 이런 반응이죠.